첨단 산업으로 갈수록 경비의 인력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계로 다 대처하기 때문에 보안업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학력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기계가 할 수 있는 부분들, 탐지와 지형 같은 경우들은 첨단 기술이 맡아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치만 이거에 대한 대응은 보안요원,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시설 경비에서 기계 경비로 전환되고 대규모 공장과 국가 중요 시설에서는 드론이 도입되는 등 경비 분야의 신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경비 분야 취업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현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 현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. 그것에 따라서 어느 직종을 선택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